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에서 합격을 한 지금 공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29살 국중관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이 기사 자격증을 따게 된 이유는 이 기사 자격증과 경력이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 시험에 이제 관리사와 기술사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서 땄습니다. 이번 시험에서 제가 느꼈던 체감 난이도는 기출 문제를 풀어봤을 때 중하? 중? 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전공자인데 공부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무작정 하려고 했다가 사이트에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. 그 커리큘럼을 보고 참고를 한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많이 쓰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. 제가 필기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황색은 김상현 기술사님 그 강의했을 때 체크한 거고요. 이제 분홍색은 김대광 그 교수님 강의할 때 체크한 겁니다. 그리고 옆에 필희라고 써놨는데 제가 이거를 아마 이렇게 노트에 한 번씩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. 정리하고 뭐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그림 따로 그려서 최대한 가볍게 들고 있습니다. 그림 깔끔하게 그려서 눈에 확 들어오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비전공자도 이게 쉽게 합격할 수 있게 설명해주고 강의 열심히 해주신 김상현 교수님 인상 깊었습니다. 진짜 뭐 예를 들면 몇 개 강의하시면 찝어주잖아요. 그 필히 외워야 할 거 불정 분복 광화 다축 그래서 뭐 교차 회로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도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. 그리고 뭐 처음에는 누가 그 감리 쪽도 나온다고 했는데 강의에서는 안 한다고 해서 저는 진짜 그냥 버리고 갔거든요. 강의에서 교수님 안 나온다고 해서 진짜 안 나왔어요.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시거든요.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계전기별 뭐 고유번호 저 책이 깨끗합니다 그러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. 예, 그러고 넘어갔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 구별해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김상현 기술사님 오프라인 수업을 한번 듣고 싶었는데 청주에 학원이 청주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엄청 아쉬웠습니다. 제가 한번 나중에 청주에 들리게 된다면 관리사 기술사 때문에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. 이 수험 기간에 겪으면서 가장 애매한 시간이 이 필기를 보고 나서 합격 발표 전까지 시간이 제일 애매했던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 이 근 한 달 되는 시간을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가채점으로는 솔직하게 뭐 정확하게 막 알 수도 있지만 그 커트라인 선에 있는 사람은 되게 마음이 막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심적으로 흔들리거든요. 근데 그거 무시하시고 긍정적으로 아 나 합격했어 하고 다음 스텝 밟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서 뭐 필기 사실 통과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다행이었지만 그러고 나서 저는 진짜 발표 나올 때까지 그냥 공부에
공부, 실기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